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네, 大家晚上好，我是爱多美的营销总监，我叫张一兰。 알아들으시는 분손 들어 주세요. 차영수 사장님 손 이렇게 막 흔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왕탑 우리 차영수 사장님. 항상 가장 자세 좋은 분들이요. 이맨첫 장에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스타마스터 장예란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강의하는 이 주제예요. 저한테 항상 새로운 도전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애터미 이렇게 7년 동안 했는데도 항상 도전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이 한 시간 동안 이 시간만 잘 지나가면 장애라는 도전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15일 동안 판매사 도전, 국장 도전, 본부장 도전, 괜찮아요. 15일 지나가면요, 이루어져요.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주제를 갖고요,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잘 안내할까? 가르치는 장애란 저도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안내해드리고 싶고 저의 경험과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난 오늘 처음이다 하시는 분. 네. 다들 애터미 물을 많이 드시고 계시군요. 네, 그럼 오늘 좀 세게 해볼까요? 세게 해볼까요? 네, 센거 좋아하시군요. 네, 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뒷장에 아마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화면을 키지 않고 또 들으시는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켜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쁜 얼굴 똑같이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막 끄덕끄덕도 하시고 그래 잘했어 장혜란 네가 잘해 막 이러면서 하면 저또 신나가지고 막 춤을 출 겁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한국말 잘하죠. 근데 중국어 더 잘해요. 그렇죠? 중국 사람입니다. 현재도 중국 국적을 갖고 있고요. 한국에 올 때는 26살,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한 12년 정도 살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가장 잘했던 선택은 애터미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과 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네, 이제는 별로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저고요. 마음껏 제가 하고 싶은 거 정말 이 애터미 스피커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음적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네, 우물쭈물하고요. 자신감도 없고요. 제가 첫 강의 때 올라가서 강의가 아니죠. 스피치를 하다가 못해서 내려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또한 도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 장애라는 뭐가 없어요? 네, 학벌 없어요. 가방끈 짧아요. 그리고 돈도 없고요. 또뭐 없죠? 제가? 네. 제가 없는 게 많아요. 재산도 없고요. 돈 없고 인맥도 없어요. 애터미를 하자면요.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애터미 직접 들어오시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이 마음. 무조건 해내겠다는 이 마음만 있으면요. 애터미는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저희 엄마가 얘기했어요. 저는 저희 엄마의 말을요. 잘 듣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과 복제예요. 아마 많은 리더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초기 사업자는 어떤 상담을 해야 될까? 그리고 중간 리더 정도 되면 또 어떤 상담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았고요. 또 하나는 받는 입장. 내가 파트너로서 받는 입장. 그리고 내가 스폰서로서 또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맞춰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담 엄청 많이 받았고 또 받기도 했겠죠. 네. 근데 애터미에서 도대체 왜 상담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애터미는 비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애터미는 뭐예요? 유통이라고 하죠.
물건만 유통하면 되잖아. 흔히 우리 초보 사업자들 들어오셔가지고 물건 팔면 되겠네. 사업자 찾으면 되겠네. 회원 가입시키면 되겠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왜 당신을 만나야 돼? 왜 자기랑 얘기를 해야 돼? 왜 시스템에 참석을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죠. 세뇌시키려고?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근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터미 사업은 무자본, 무경험, 무, 또 뭐가 있죠? 무점포. 네. 이것들이 다 필요 없는데 도대체 뭘 갖고 성공하느냐? 여러분들은 뭘 갖고 성공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스폰서님의 혹은 저보다 빨리 가신 저의 상위 스폰서님의 그 경험을 내가 따내서 내가 그것을 좋은 것을 복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하위로 복제를 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복제하고 저희 스폰서님, 선배 사업자님들, 정말 훌륭한 선배 사업자님들을 복제를 했을 때 애터미는 성공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뭐예요? 선배 사업자들의 경험을 내가 따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기존 이제 다른 외부에서 어떠한 뭐 치킨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가게를 하든지요.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직장 생활을 해도요. 나의 선배님한테 가서, 선배님,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치킨집도, 선배들한테 가서, 어떻게, 경영을 어떻게 하시고, 치킨을 얼마나, 뭐, 몇분 튀겼고, 뭐, 이런 거, 다 경험이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애터미에서 이 무자본 무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을 따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올 준비 되셨나요? 예. 자, 애터미 사업 이제 시작됐습니다. 나 이제 애터미 사업 하겠습니다. 출발! 나왔어요. 뭘 해야 될까요? 물론 앞에 이제 명단 작성, 꿈, 목표 설정 이런 거다 해가지고 왔는데 매일매일 스폰서님이 귀찮게 계속 전화를 해요. 그죠? 왜 전화해? 이 사람. 싫어 죽겠어. 예. 우리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는 12시 되면 전화하세요. 예. 그래서 이 밤에 왜 전화하시지? 막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제가 전화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안 했기 때문에 스폰서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하루 종일 제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주고 내일은 더 좋은 내일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예, 너무 오해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기초 사업자들은 그런 전화를 스폰서님한테 받기 싫으시면요, 자기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세요. 직접 미팅을 요청을 하세요. 네. 그러면 초기 사업자분들은 어떤 것들을 참 많이 할까요? 우리 명단 작성해서 나가서 막 이제 사람들을 막 만났어요. 초기 사업자들 대부분이 뭐예요? 거절이에요? 아니면 오케이예요? 거절이 되게 많으시죠? 마음 상하죠? 아이고, 마음이 아파요. 예. 그럴 때, 마음이 아플 때, 뭐 하고 싶으세요? 저기 나무 보고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으세요? 물론 그러고도 쉽겠지만 해결 방법은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스폰서님하고 구구절절 얘기를 해주세요. 초기 사업자분들은요 구구절절이 필요해요. 네. 나 오늘 이 사람 만났는데 어쩌고저쩌고 오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거절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괜찮아요. 그리고요 더 좋은 것은 또 뭐냐면 내가 오늘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 어떤 성과를 냈어요. 제품 전달을 했고 회원 가입을 했고 그 사람이 좋은 반응을 보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흥분되죠. 이것을 누구랑 나눠야 돼요? 스폰서님과 나눠야 돼요. 예. 스폰서 자랑 실컷 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어.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를요. 스폰서님하고요. 자랑을 실컷 하세요. 잘난 척 하세요. 괜찮아요. 스폰서 다 받아줘요. 우리 엄마 앞에 가서. 부모님 앞에 가서 엄마 나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어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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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어색해요. 그러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요. 우리 성인들은요 성인이긴 하지만 사실 아이거든요. 인정하시나요? 조그만 그 삐지고 또 조그만 것에 되게 막 기뻐하고 그런 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하고 구구절절 자랑 이런 것들을 전화로 하시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만나서 정말 같이 얘기를 나누시고 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라인과 명단을 예, 꼭 상담을 하세요.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보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라인 상담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라인은 한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을 라인 초보 사업자가 잘 아십니까? 경험치로서 스폰서님은요. 나보다 항상 한 수 위에요. 나보다 항상 2년, 3년, 5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하고 꼭 상담을 하셔서 라인을 다셔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라인 명단. 네. 제가 처음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요. 스폰서님하고 가장 많이 상담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운전석이었어요. 스폰서님 운전하시고 그때 제가 운전을 할 줄 몰랐거든요. 운전석에 계시고 저는 이 옆에 이제 앉아 가지고 가면요. 항상 후원하고 나와서 얘기를 진짜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후원을 하고 나와서 했기 때문에 아주 싱싱한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차에 앉아서요. 주근이, 박근이 오늘 이 상담이 이 미팅이 어땠고 저쨌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스폰서님의 그 경험을요. 내가 그냥 쏙쏙 빨아들이는 느낌이에요. 그 시간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심지어 저는 스폰서님하고 저기 울진 미팅, 울진 후원, 여수 후원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장장요 한 3시간 반 정도의 그 시간 동안요. 솔직히 잠을 잘 안 자려고 해. 졸려 죽겠어요. 그런데도 잠 안 자려고 해. 왜냐하면 스폰서님하고 그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해요. 이런 날이 네, 쉽지 않잖아요. 스폰서님은 그 파트너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서 그쪽에 가고 오고 이 시간이요. 약 7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제가 흡수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유, 후원 다 했으니까 넉넉히 자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가장 좋은 상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원 계획. 아, 후원 계획은요. 정말 제일 좋기는 월요일 날 시간에요. 딱 앉아서 이 한 주 동안의 후원 계획을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이날은 화요일 날은 누구 후원. 이날은 누구 후원, 이날은 누구 후원, 이날은 누구한테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근데요, 절대 이렇게 상담할 때 그냥 무조건 다 내, 스폰서는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스폰서님 시간을 존중을 해서 딱딱딱 스폰서하고 후원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스폰서님하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바로 예, 방향과 목표예요. 방향과 목표, 그 안에는 PB와 직급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피하지 마세요. 예. 피해가지고 이 일을 잘 나가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무조건, 예, 이거를 정확하게 스폰서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요, 종합을 시켜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스폰서, 아, 나의 견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나의 견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견해를 스폰서님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뿡하게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요, 그냥 참고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항상 끌려가는 분위기예요.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예. 네.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쳐요. 그리고요, 내가 가슴이 답답해요. 폭발해요. 그런 시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스폰서님하고 꾸준한 상담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강의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애터미뿐만 아니라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요. 초반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스폰서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일단 제 마음속에는 뭐가 맞나? 내 경험으로 봐서는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네 하고 이랬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실행을 하고 그냥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해보니까 스폰서님 그 얘기가 항상 오르시더라고요.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정말 없으시다면요. 들어보고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스폰서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스폰서님, 저 원래 이렇게 저는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스폰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아니었거든. 근데 진행을 해보니까 역시 스폰서님이 맞으세요. 네. 자,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스폰서님은 어떤 느낌일까요? 네, 아, 이분이 지금 나랑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이 사람의 손을 잡으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스폰서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폰서님과 끈끈한 관계심이 맺어져 가면서 스폰서님이 계속 이끌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요. 제가 이제 초기 사업자들이 상담할 내용들, 물론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관련된 구구절절은 스폰서님하고 얘기를 하세요. 혹시라도 스폰서님이 잘 못 기억해서 다음에 또 물어보면요, 나한테 관심이 없네 하고 삐지지 마세요. 네, 삐지지 마세요. 네, 스폰서님 너무 많기 때문에 가끔씩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다시 얘기를 해서 네, 스폰서님의 기억을 회복을 시켜주세요. 자, 그럼 미팅 시기. 그러니까 이 상담의 시기도 중요한데 상담의 시기는 수시로. 수시로 하세요. 네. 근데 수시로 한다고 해서요, 무조건 전화 들고 30분, 40분,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짧게 얘기할 것이고요. 대부분 이제 낮 시간 좀 짧게 얘기를 하시고, 정말 내가 오늘 이 상담은 무조건 스폰서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돼. 근데 전화로 할 수밖에 없어. 만나면 무조건 최고죠. 근데 전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요, 예, 스폰서님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스폰서님, 지금 이 시간 되십니까? 30분 정도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그럼 스폰서님이 된다 안 된다, 이따가 전화를 드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런 사소한 배려가요, 우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분이 되게 예의가 있고 향후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대하는 것도요, 서로 존중하는, 네,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스폰서님이 우리를 봤을 때 이분 참 괜찮으시다, 이러한 평가들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로 상담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요, 무조건 정식 미팅을 딱 요청을 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 요청을 하고, 센터에서 이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딱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간 사업자의 상담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구절절의 이러한 내용들은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복제가를 돼서요, 내가 파트너 사장님한테 그 상담들을 내가 이제 하는 시기가 왔어요. 특히 이제 국장직급까지 가시면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한테, 아까 초기 사업자분들이 팀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한테 그런 미팅을 하시는데, 나도 똑같이 위에 있는 본부장님, 총장님한테 이런 상담을 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담의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역시 방향, 목표. 예, 이거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스폰서님과 같이 짜고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똑같은 방향으로 최대한 스폰서님하고요, 이렇게 딱 맞춰서 같이 이렇게 가면, 예, 우리 강현 총장님 강의에 있으시죠? 예, 기차가. 네, 씩씩. 그 맞추려면 목표와 방향을요, 항상 반복적으로 하세요. 알겠거이, 스폰서님 아시겠지, 이렇게거이,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절대 생각. 근데 이런 것 때문에요,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해요. 나 스폰서님 그런 생각 하신 줄 알았어요. 가는 줄 알았어요. 하는 줄 알았어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걸요. 반복적인 상담을 하셔야 돼요. 반복적인 상담을 해서 계속 각인을 시켜주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조직과 라인, 그리고 팀, 이런 상황. 예. 네, 이런 팀의 상황들을, 전체적인 조직의 상황들을요, 스폰서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직에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관계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이제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 몇 가지예요. 예, 대부분이 이 몇 가지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이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폰서 입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린 그런 착각들을, 이제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누구랑 상담할 것인가? 나를 소개해 준 사람. 제가 지금 PPT 자료를 전혀 공유를 하지 않고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네.
네. 아, 누구랑 상담할 것인가? 아, 아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제 특히 초보자분들 누구랑 상담을 많이 해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지인.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내가 아는 지인들하고 혹은 내 배우자하고 예, 상담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저희 신랑하고 애터미 막 진행하다가 막 너무 너무 이막 해외 출장도 많고 해가 애도 보고 싶고 막 밖에서 그 해외 출장하는 곳에서 신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 신랑 뭐라고 하겠어요? 내리쳐! 내리쳐! 내가 잘 벌잖아! 내리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때리치면요, 우리 신랑 엄청 두려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막 울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그래서 상담은 누구랑 해요? 내 상황을 잘 알고, 내 상황을 잘 아는 나의 스폰서님하고, 예.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소개해 준 사람, 근데 소개해 준 사람이 뭐 시스템 플러그인 안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많고 이제 뭐 시스템은 계속 꾸준히 나오는데 뭐 성과를 또못 내고 그냥 주춤하면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또 스폰서님들도 만나면요. 이 상담의 내용이요.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느끼셨죠? 그것도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어떤 내용들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위로 이제 제가 만약 팀장이라면 국장, 본부장 뭐 이렇게 위로 다 이제 스폰서님들 계시는데, 자기 위에 있는 스폰서님 말고 뛰어넘어서 더 좋은, 막, 더 높은, 예.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네. 그 스폰서님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스폰서님이 나의 라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상담을 해도요, 정확한 제안을, 정확한 어떠한 방향을 제시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스폰서님이 또 얘기한 거를 그냥 맹신하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위에 있는 스폰서님하고 만약에 상담을 했다. 예. 네. 그러면 나의 바로 위에 있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도 잘 플러그인 돼서 진행하고 있는 내 스폰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예. 네. 나를 무시하나? 이런 기분 안 좋은 이런 생각들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총장님하고 좀 한번 상담을 해볼까요? 본부장님하고 상담을 해볼까요? 하면서 내 스폰서님, 바로 나랑 같이 제일 많이 후원하고 있는 그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거는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언지라도 하면요, 그 스폰서님 기분이 안 나빠요. 네,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지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애터미는 모든 것이 인간관계 사업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그러한, 행동 하나가 어떤 위에 있는 위아래 이러한 관계십을 조금 금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언지를 하고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폰서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스폰서님들도요 정말 상담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그런 착오를 범했을 때가 있어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막 전화 와서 막 이렇게 상담을 막 요구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좋은 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갈등이 있어서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갈등이 있어서 좋은 일로 하는 것보다 갈등이 있어서. 안 좋은 것 때문에 전화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어떠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제 막 얘기를 하면요. 저도 그랬어요. 막 들어보면, 어머, 그 사람이 왜 그랬대? 어머, 그 파트너가 왜 그랬대? 그 스폰서가 왜 그랬대? 하면서 막 같이 저도 그랬어요. 아니, 들어보면, 정말 들어보면요. 그렇거든요. 한쪽 말만 들었을 때. 한쪽 말만 들었을 때. 그러니까 막 저도 같이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듣고 나서 바로 그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네, 뭐 직접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저도 조금 우아한지라 있는 듯 없는 듯 눈치 주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좋은 마음에 했어요. 정말 우리 사업을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제 생각에는 좀안 맞다. 왜? 이게요. 그분하고 파트너하고 혹은 그 위에 있는 스폰서하고 그 이간질. 제가 이간질 하게 된 사람. 나도 모르게 이간질을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상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바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기 말도 충분히 들어주고, 여기 말도 충분히 들어줘서, 어떠한 제안을 하기보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말좀 들어줘, 이거거든요. 내말좀 들어주고, 나 지금 이렇게 분통이 터져.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런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실컷 자기가 막 툴툴거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면, 아유, 내가 뭐 참아야죠, 뭐. 아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뭐 스폰서님이라도 이렇게 알아주니까 나 마음이 편해요. 이러고 마무리를 한다니까요. 아, 사람은 사실은요, 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나쁜 사람이 없으시더라고요. 절대 나쁜 마음 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애터미를 정말 다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단지 이제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그 순식간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파트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파트너시라면요, 이런 너무 안 좋은 걸로요 얘기를 해주지 마세요. 스폰서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예. 네.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오면요. 정말 똑똑한 리더시고요. 정말 리더십 강하시고, 멘탈이 강하신 리더시라면요. 좌우로 이렇게 듣고 아주 지혜롭게 처리를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도 사람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면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 파트너에 대한 그 스폰서에 대한 선입견을 이제 못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서요, 그걸 깔고, 후원을 하게 되고, 혹은 후원을 좀안 하려고 하고, 혹은, 만났을 때 직접 표현하지만 은근슬쩍 눈치를 주고.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사람은요, 그 느낌을 확 느껴요. 근데 그것이 가장 힘들거든요. 차라리 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라고 얘기를 해주면요, 솔직히 좋아요. 그렇지만 은근슬쩍 그러면요, 참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맴돌기 시작해. 맴돌기 시작하면 이 조직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암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칙칙해요.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런 팀에 새로 오신 분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느끼고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겪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엄청 많이 해요. 이런 것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아, 이런 느낌인데. 나도 그런데. 내 스폰서는 안 그러시겠나? 내 파트너는 향후 복지하면 어떡하지? 예,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스폰서라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훌륭한 스폰서는 답을 주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스폰서는 질문을 이렇게 한대요. 네. 정말 지혜로운 질문 하나가요. 그 사람 상대방을, 그러니까 파트너의 입장에서 딱 이렇게 들으면요. 글쎄? 글쎄 내가 어떤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스폰서. 우리는 항상 스폰서에 대한 요구가 참 높을 때가 있어요. 스폰서는 완벽한 스폰서. 스폰서는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스폰서 입장에서도요, 파트너를 정말 아기처럼 생각하고, 모든 정을 쏟아서 그분이 성장을 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저는요, 가장 좋은 스폰서는 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스폰서가 가장 좋은 스폰서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저도 이제 7살이 되니까요. 아이가 7살이 되니까 아기 키우는 게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무조건 이 아이한테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독도 될 수,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사업에서도 무조건 잘해주는 거. 무조건,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답해줘서, 그러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나는 상담자로서 나는 이미, 답을 아는 사람이야. 이런 것보다요. 오히려 길을 안내해주고 질문해주면서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예, 그렇게 해주니까요.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자기가 그 위치에 이제 서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요, 스폰서님한테 진짜 많이 의지했어요. 네, 제일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모든 그냥 복잡하고 번거롭고 어려운 일들을 스폰서님한테 의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복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네. 복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안내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네. 안내하는 위치에서, 스폰서가 안내하는 위치에서, 네, 섰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가, 스폰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죠?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총결을 짓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한 가지,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한 가지가 파트너 사장님께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상담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또 지적하는 저가 또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국장? 네, 팀장 국장? 국장 초반? 아니다, 중후반까지요.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상당히 길었죠. 그 시간이 참 아까워요. 제가 그때 참 잘못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예.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어떠한 질문이 딱 오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딱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사장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요. 거절했어요. 제가 그런 시기가 참 길었어요. 네. 근데 그런 시기가 너무 길어서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쫓아보낸 것 같아요. 네. 아유, 못해 먹겠다. 지적받으니까요. 어때요? 나는 애터미에서 나는 애터미 할 자질이 없나 봐. 하면서요. 저한테 오히려 스폰서님한테 가서 힘을 얻고 동기부여를 받고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샤샤 일을 해야 되는데 저하고 상담만 하면요. 기가 죽어 있어요. 다음에 만나면요. 풀이 죽어가지고 되게 애터미 사업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바보같이 진짜 그거를 못 느끼고 그 사람이 진짜 뭔가 큰 깨달음과 뉘우침을 가지고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참 바보 같죠?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겪었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되면 네가 잘하니까 네가 다 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장혜란, 네가 잘하니까 네가 다 해. 독불 장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 잘났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일단 몸이 힘들어요. 내 잘났다고 하니. 전 심지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세요? 네. 무조건 후원에는 내가 가면 그냥 돼. 내가 가서 미팅하면 무조건 돼. 막 이런 교만까지 생겼어요. 어쩌면. 근데요, 정말 그동안에는요, 자기 도취에 돼가지고요, 막 저는 열정이 있어서 막 했어요. 근데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시죠. 한숨 풀풀 쉬어. 그리고요, 소집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입시다 하면 안 모여져. 안 모여지 않아. 왜? 지적받을까 무서워. 나하고 상담하면요,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참 후에야 느꼈어요. 본부장 온 다음에 거의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말하는요, 겸손히 섬긴다는 그 겸손이라는 자체가요, 정말 나를 내려놓고 어떤 거는 정말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예술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혜일까? 지혜라고
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아유, 그래도 잘했어요. 다 그런 거 겪었어요. 그러니까 입에 이제 점점 많이 달고 다니는 게 뭐냐면, 사장님, 저도 그랬어요. 저 때도 그랬어요. 아유, 제가 팀장 때 그랬거든요. 제가 판매사 처음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똑같이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게 인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요, 인정받을 곳이 별로 없어요. 첫째, 우리 가족의 가정에서 인정받기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 만약에 애터미란 이 가족에서 이 사업에서 가족처럼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오고 싶고 와서 인정받고 변화해가고 정말 으쓱해가고 정말 사람들은요. 꾸준히 이렇게 개발하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내면의 작은 거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했을 때,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했을 때, 그분은요, 가지고 있어요. 빛나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파헤치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요, 상담에서 그분과 1대1을 상담해서 그분이 정말 특별하고 당신은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향후에 리더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상담이 된다면 파트너는요, 안 떠나요. 내가 여기서 인정받는데? 그래서 우리 한 팀에는요, 다 엄마들이에요. 다 애기들 엄마, 애기 엄마들. 애기 엄마들은요, 경력 단절이 한참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산후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애기를 키우고, 애기 키우면 쉬는 날 없는 거 아시죠? 예. 쯔들어 있어요. 완전. 예. 푹 처져 있는 그런 엄마들이 참석을, 애터미 시스템에 참석하면서, 애터미에 참석을 하면서 상담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항상 이제는 막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발굴을 하고, 나 이것도 할 수 있었어. 당신 진짜 최고예요. 진짜 인정받는 그러한 상담이 이루어지면요. 파트너 사람들은요, 분명히 절대 떠나가지 않을 거고, 리더로 성장하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은 파트너 입장. 네. 파트너 있는 쪽에서 어려운 일, 아까 얘기했던 어려운 일들만 계속 얘기하고 비비블로 꽉 찬 얘기들만 하게 되면 스폰서는 듣는 그 자체가 사실 상당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정말 솔직한 얘기로 막 1시간 동안 이제 핸드폰을 이제 막 듣고 이렇게 듣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이제 막 이 머리가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성숙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막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요, 스폰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선입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 후원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누가 손해? 내가 손해. 내가 손해란 거죠. 그리고, 결론을 가지고, 예, 또 스폰서하고 상담하시는 분 계세요. 요거는 약간 느껴보세요. 그런 상황이 나한테 있었는지 저는 있어요. 한동안 그랬어요. 내가 답을 딱 가지고 스폰서한테 가는 거예요. 상황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는 답안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도할 만한 그 결정, 내가 이미 결정 내린 크기로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스폰서님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중간 정도의 리더 분들께서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저는 본부장 때서도 한참 그랬어요. 예. 네. 근데 많은 시스템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정말 그랬네. 그러다 보니까요, 가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고, 저러긴 저래서 안 돼,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아니면,
대하는 것도요, 약간 이렇게 좀 과장해서 예, 되게끔 만들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상담은 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있는 그대로. 무슨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그냥 쭉 펴놓으세요. 펴놓으면 스폰서님이 그거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리고 아까 적정한 또 질문도 또 해주시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최종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후원 계획 잡고, 네, 초기 사업자, 네, 상담 내용, 그리고 중간 사업자 상담 내용, 그리고 스폰서 입장에서, 그리고 파트너 입장에서, 이런 생각들을 다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네, 답이 좀 나오시나요? 나오시나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복제를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리더십 복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하품 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하품 나신 분 한번 하품 쭉 같이 해봅시다. 네. 자, 리더십 복제. 예? 이거는 왜안 되죠? 예, 이렇게 작게 해서 봐도 괜찮을까요?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오케이, 네. 자, 리더십 복제 부분은 복제라는 이 자체가, 저 예전에 정말 교만하게요. 당신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복제할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했을 때요. 저 교만하게 제가 손 번쩍 들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정말 부족한 분이 맞는데도 저처럼 이런 사람 나오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트너는 항상요. 제가 사업을 해 보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나보다 더 복제 잘된 리더가 나오실 때 그때 사업이 정말 크게 폭발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요, 나보다 예, 더 나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라는 이 사람이요, 너무 중요한 게 복제의 원본이라고 하잖아요. 복제의 원본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오면 왜냐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원본으로 복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본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뭔가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바로 솔선수범이에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다. 거기에는요, 정말 아주 사소한 것들 다 포함이에요.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가장 우리 스폰서님은 정말 솔선수범해서 이 부분은 정말 정말 누가 말해도 정말 그냥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변희성 총장님은요, 항상 먼저 와 계세요. 항상 먼저 와 계세요. 항상 시스템에 먼저 와 계시고, 항상 센터에 먼저 와 계시고, 이 센터를, 변희성 총장님의 센터가 아니지만 나의 센터로 생각하시는 우리 변희성 총장님. 그 부분에서는요, 정말 솔선수범하는 우리 리더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한 모든 행동적인 거. 솔선수범에는 뭐,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죠. 우리 뭐, 성공의 8단계 다, 예, 네, 하고, 뭐, 제품 애용 다 애용하고, 예, 네. 사업 설명해야 되고, 초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솔선수범 하기에는 정말 다른 거는 정말 솔직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이것을 제가 내용 정리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뭘 어떻게 복제해야지 이거 고민 참 많았어요. 근데 솔선수범이란 이 말이 딱 나온 다음에 제가 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봤거든요. 저는 솔선수범 하려고 정말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거의 리더는 항상 리더가 100%라면 파트너는 99%, 98%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정말 100%의 빵빵한 그러한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요, 하위의 파트너들은 항상 줄어듭니다. 그럼 내가 90%라면 하위는 80%가 되고 70%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충전을 완벽하게 시키려면 내가 최소, 내가 솔선수범해서 100%라는 그 충전을 빵빵하게 있어야 한다. 그러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런함, 노력함, 이런 것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부지런해야죠. 그래야 솔선수범이 되죠.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나의 파트너 사장, 뒤에 오는 그 파트너 사장을 위해서요. 내가 항상 솔선수범하는 그 위치. 제가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못할 수는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그렇게 없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그냥 봤을 때 나는 진짜 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부지런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면요. 저는 파트너 사장님한테 그러한 표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여기 또 얘기가 나오네요. 복장이라든가,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말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몸냄새 조심,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요, 다, 복제의 범위에 다 들어가요. 저는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스폰서님을 따라 배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요, 엄청 관찰을 하거든요. 아, 우리 스폰서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지? 제 입장은 그랬어요.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이제 리더분들은 혹은 다른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제 스스로 엄청 관찰을 해요. 아, 우리 스폰서님 이 상황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결정을 하시네? 이런 선택을 하시네? 이런 것들이요. 저한테요. 꾸준히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요. 정말 완벽한 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원본이 안 되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만약에 안 좋은 걸로 복제가 된다면 내 하위에는 계속 그러한 복제가 있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예. 네. 그런 일들 혹시 들어보셨죠?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랑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예. 네, 저희 집도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시아버지께서요 주무실 때꼭 이렇게 주무세요. 우리 신랑도요 꼭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요렇게 하고 자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아기가 그렇게 하고 자요. 뱃속에서 이미 다. 근데 그 뱃속이라는 뜻은 애터미에서는 뭐냐면요 아직 내 파트너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초기 사업자일 때 이러한 불평불만을 막한 것이 내 파트너 사장님이 나왔는데 그 불평불만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대사가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초기 사업자부터요. 내가 정말 이한 가지 한 가지를 너무나 조심하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 네. 남녀관계 조심해야 되고 올바른 호칭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 라인에 어떠한 우리 가풍이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라인에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게 풍기 뭐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도 비비불 금지. 여기서 왜또 비비불 금지 나왔을까요? 스폰서가 비비불 하기 시작하면 네. 파트너 사장님들은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누구 없으면 누구 얘기를 비비불 하기 시작해요.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다 복제가 된다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저희 이제 한 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팀에 정말 많은 그 힘과 에너지, 경력, 이런 정신적인 거 정말 많이 쏟았어요. 정말 많이 쏟고 그 팀을 정말 이렇게 세우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팀의 분위기가 항상 누가 없으면 누구를 얘기를 해요. 아, 누구 없으면 누구 얘기를 해요. 누구 없으면 누구 얘기를 해.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얘기 할까요? 예, 앞담화를 하면 좋겠는데 뒷담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조직 성장이 안 돼. 너무 저로서는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긴 하지만 최초로 생각을 해 보니까요. 그 잘못이 저한테 있는 저도 파트너 사장님한테 상담한답시고 그 파트너 사장님들 모이면 저분은 시스템에 안 나와. 그래서 성공을 못해. 이러면서요. 저도 엄청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라는 이 스폰서가 그러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전체 분위기가 변하려고 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의 잘못? 내 탓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제 탓이에요. 여러분 탓 아니고요. 이렇게 혼자 뚫리지 말고 장렬한 탓이라고. 그 팀에 대해서는 제가 제 탓이라고, 제 잘못이라고. 꾸준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일들을 제가 해왔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전체 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비불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긍정을 가지고 이것을 복제를 나가세요. 복제에 뭐 외부적으로 어떤 복제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러한 복제를 하시면요, 조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옷 잘못 입을 수 있어요. 예. 네. 어떠한 말, 뭐 이런 거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긍정적인 에너지, 인정하는 이러한 조직의 이러한 문화가 이루어진다면요,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복제를 하셔야 됩니다. 심각성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제 얘기까지 끄집어내온 이유는요,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예, 다 겪으셨죠? 예, 인칭추, 예, 인간관계에 예, 다리를 놓는 그러한 예, 사람이 되자. 누구 봤나나 예, 칭찬을 하자. 그리고 또 항상 칭찬이 우선이 되면요, 모든 것이 좋아요. 사람 칭찬하고, 우리 시스템 칭찬하고, 회사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 탑 그룹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우리 스폰서님 칭찬을 하고 마음 닫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칭찬하는 분위기로 계속 이끌어 간다면 혹시라도 오늘부터 아 이런 것들을 이런 문화를 우리는 복제하고 싶다. 그런데 그동안 안 했다. 바뀌고 싶다. 근데 잘안 돼. 말만 하면 뭔가 비급을 나올라 그래.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세요. 차라리 얘기하지 마세요. 좀 참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요 이 칭찬하는 습관을 예. 가지고 복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은 네, 가르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네, 항상 내가 느끼고 그것을 터득하고 알아내는 것, 자기 스스로 네, 알아내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성공의 8단계의 네, 마지막 시간이죠. 네, 마지막 시간이죠. 성공의 8단계를 하면 성공하나요? 네. 성공의 8단계를 하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8단계를 몸에 배도록 습관이 돼야 성공을 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하나 추가를 할게요. 네. 나 지금부터 꿈목표 작성하고, 세븐코어 진행하고, 에이코어 진행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성공을 하면서 수입에서 바로 어떠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요, 내 몸이 배어서요, 습관이 되고, 나의 루틴이 되고,
매일매일 이런 거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렇게 됐을 때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차이예요. 성공의 발단계는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습관이 되어야만 예, 성공을 할 수 있고 수입으로 우리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가 거기로 그 목표로 그 방향으로 가는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수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수당은요. 그냥 내가 시험삼아 하는 네 그리고 내가 꾸준히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번 석세스 세미나에 멋진 말을 하신 분이 계시죠. 네, 어떤 총장님이 총강 승급해서 하신 말이 있으시죠. 네. 최고의 예, 스폰서는 시스템이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예, 이 강의 속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듣고 내가 몸으로 터득하고 그리고 내가 몸으로 행동을 했을 때 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상담과 복제입니다. 네, 좀 셀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그랬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뉘우치고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거기서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예,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지적하지 않겠다. 저처럼 지적하지 않겠다. 인정해야 되겠다. 칭찬해줘야 되겠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 안에서 모든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리더가 되시고 항상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 사회자도 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우 국장님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강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